자, 5분 문제. 저항이 15옴이고 인덕턴스가 L이 3mL래. 이게 병렬회로예요. 즉, 그려볼까 한번? 자, 이 회로는 저항이 R값이 15옴이고요. 병렬회로에서. 그 다음에 인덕턴스 L값이 몇이냐면 3mH야. 이런 병렬회로에서 뭘 구하라고요? 서셉턴스. 근데 사실 이 문제가요. 서셉턴스의 정의만 알고 있으면 돼. 우리가 서셉턴스란 건 B라고 표현하고 서셉턴스는 뭐의 역수다? 리액턴스의 역수를 말하는 거야. 저항의 역수는 뭐죠? 저항의 역수는 컨덕턴스예요. 컨덕턴스. 그러면 리액턴스 역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서셉턴스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대입해서 풀면 우리가 유도성 리액턴스는요. 우리가 오메가 L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1. 오메가 값이 문제의 오메가 값이 파이 곱하기 10의 5승이라고 그랬어. 파이 곱하기 10의 5승. 그다음에 인덕턴스는요. 인덕턴스 3mH. 단위가 밀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까지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몇이 나오냐면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나와.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단위는 뭐겠어요? 리액턴 역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요. 이 문제가 뭐냐면 저항과 인덕턴스 병렬인데 그건 사실 병렬이면 어드민턴스 y를 구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드민턴스 y를 갖다 구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서셉턴스 즉 허수만 구해달라는 얘기야. 그럼 문제에서 저항은 왜 주어졌나요? 그러니까 그냥 출제자가 주어진 것뿐이야. 저항 15옴을 갖다가 반드시 사용하라는 조건은 아니에요. 따라서 이 문제는 서셉턴스를 구하는 거니까 저항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였다는 거죠. 정답은 3번. 자, 6번 문제. 왼편의 델타 결선을 오른편의 y 결선으로 바꿔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자, 요 문제 풀기 전에 약간의 기본적인 지식 연습. 제가 기본 이론 시간에 해드렸지만은 얘가 y 결선의 a, b, c야. 그 다음에 바깥에 얘가 델타 결선 되는 거죠. 지금 저항 예를 들은 거예요. 저항. 그래서 a, b, c. 자, 지금 문제가 무슨 뜻이에요? 델타를 y로 변환하는 거죠. 그죠? 델타로 y로 변환할 때, 요, 스몰 a, 스몰 b, 스몰 c 값은 공통인 게 뭐죠? 공통인 게. 분모가 한 바퀴 돌리는 거야. 델타 결선을. a, b, c를 한 바퀴 돌리는 거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델타를 y로 변환한 기본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A 값은요. A 값 구할 때는 양편에 있는 거. A 곱하기 C가 되는 거고. B 값 구할 때는 양편에 있는 거. A 곱하기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 값 구할 때는 요 양변에 있는 거. B 곱하기 C가 되는 거야. 그죠? 이게 델타를 Y로 변환할 때 기본 공식이 되는 거고. 근데 이 문제는요. 이 문제 임피던스 제로야. 그러니까 저항에서 임피던스 바꿔주면 하면 돼. 거기서 뭘 구하는 거죠? ZA 값을 구하는 거야. ZA 값. 요거. 그러면 좀 전에 했던 요 공식을 통해서 그죠? A 값 구하면 되는 거죠.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분모는요. 분모는 지금 문제는 델타 결선에서 임피던스 전부 다쭉 끌고 오면 돼.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러면 첫 번째 얘는 저항 4 플러스 J의 2.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J의 6. J의 6. 그다음에 요거 용량성 직선수네. 마이너스 J의 8. 자, A, B, C 끌고 왔고, 위에는요, A 곱하기 C야. 그죠? 요거 구하는 거니까 요 양변에 있는 것만 하면 돼. 곱해주면 돼. 그러면 4하고 J의 2는 직렬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J의 6 하면 되겠죠. 자, 이거 누가 계산해?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계산해줘야죠. 계산기로 계산해봤더니 몇 나오냐면, 마이너스 3 플러스 J의 6이라고 오겠죠. 이 변환 공식만 잘 적용하면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죠? 이 정도라면.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7번 문제도 언뜻 보기엔 되게 어려워 보여요. 근데 이게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자, 지금 주어진 회로가 전류가 있고 스위치를 갖다 딱 열린단 말이야. 스위치를 열기 전까지는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못하겠지. 왜? 전부 다 이쪽으로 흐를 테니까. 자, 이 상태에서 R과 C가 병렬인데 스위치 열리면서 이쪽으로 흐르면서 전압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런 지금 회로 형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교재에 해설되는 것처럼 콘덴사 C. 콘덴사 C에 걸리는 전압은 첫 번째, 콘덴사에 걸린 전압은 VC 꼴.
그죠? 얘는 C분의 1의 인테그랄 IT의 DT. 그러니까 요 문제 풀려면 요 기본식은 알고 있어야겠네. 근데 이거는 콧날 C에 걸린 조합이고요. 문제에서는요. 이걸 미분하라고 써. DT분의 DV. 그죠? DT분의 DV. 그 가로 안에 있는 제로 플러스는 신경 쓰지 마세요. 초이값이니까. 자, 그러면 위의 식을 갖다가 한번 미분해 달라는 얘기잖아. 그럼 DT분의 D. 그죠? 얘를 미분해 달라는 얘기야. 즉 C분의 1의 인테그랄 IT의 DT에 미분해 달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적분을 미분해 달라는 얘기니까 미분과 적분이요. 미분과 적분은 반대 성질이 있거든요. 그럼 따라서 요 미분 기호하고 여긴 적분 기호는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미분과 적분. 한번 적분했다가 한번 미분했다가. 그럼 뭐예요? 한번 적분했다가 한번 미분했다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X를 적분하면 뭐가 돼요? X1승 요거 적분하게 되면 2분의 1에 X의 제곱 되잖아요. 그죠?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에 X의 제곱을 갖다 미분하게 되면 그러면 얘가 한번 튀어나오면서 2하고 2 약분되면서 X의 1승이 된단 말이에요. 원래 식하고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즉 미분과 적분을 한다는 얘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DT분의 DV는 요거 미분과 적분기는 없어지고 C분의 1 얘를 갖다가 한번 연산한 거니까 얘를 갖다가 I 대문자로 표현하면 되겠죠. 정답은 C분의 1의 I. 정답 몇 번? 4번의 C분의 I. 그죠? 네. C분의 I예요.